24년 1월 12일 오늘 두 번째 금요일 날 추천 물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입니다. 2023 타경 5위 9위라고 충청남도 금산군 군산면 상리 있는 것인데 강제 경매 청구금이 4,500이고 2분의 1 토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우리 박사장님은 수도권 아니면 쳐다도 안 본다고 그러고 저도 인정합니다. 수도권 아니면 투자 물건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금산 물건을 추천을 했고 이것도 가격이 49%까지 떨어진 게 아니라 70%까지 떨어져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추천을 했습니다. 4억 4,600이 3억 1,200까지 떨어진데 추천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강제 경매로 4,500만 원이 진행됐죠.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설정이 없죠. 기준권리가 강제 경매가 기준권리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도 없고 세입자도 없습니다.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박사장님. 예. 제일 첫 번째 부러운 사람이 자동차를 살 때 할부로 사지 않고 현금 주고 다 사시는 분. 그 제일 부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차를 사본 적이 없어요. 다 할부로 샀지. 두 번째 부러운 거 아파트나 상가나 집을 살 때 대출 없이 사는 사람. 현금 주고 다 사는 사람. 이게 대출 없이 현금 주고 다 주고 사는 사람은 설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즉 이게 뭐 2분의 1 지분이 4억 4,600이면 약 9억짜리가 대출 한 개도 없이 사고 세도 주지 않고 자기가 그 집에서 살면서 농약방을 하고 있는 거에 2분의 1이 경매가 나온 겁니다. 강제 경매로. 보시게끔 되면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지분이 누구죠? 김유. 여기 보면 다른 데인데 지금 보게끔 되면 이 유일분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엄마는 고향에 살고 이 아들은 다른 데 가서 있다가 지금은 같이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강제 경매로 얼마 때문에 나왔죠? 아까? 4,500만 원 때문에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건물을 보시게끔 이 사거리 코너에 있는 이 보면 농약방이죠? 빌딩이죠?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세입자가 없다는 얘기는 이 농약방을 직접 경영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위에 3층에 엄마하고 그 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500만 원 때문에 강제 경매로 나왔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99% 취하될 걸로 봅니다. 강제 경매에서 우리가 낙찰받고 난 다음에 이 빚을 갚아서 취하를 시키려면 낙찰받은 사람에게 취하 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수도권 아니면 부동산 안 쳐다본다 그랬죠. 이거 부동산 내가 사는 거야 취하 동의서만 찍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금산에 있다고 하더라도 9억짜리 물건이 4억 4,500만 원의 경매로 나왔으니까 취하될 것이다. 설정된 금액도 없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수익을 얻자는 것이지 부동산을 사자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포항시 북구 장성동. 우리 박사님, 포항시 북구 장성동은 어때요? 자, 여기도 강제 경매로 2천만 원 때문에 경매가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떨어져 70%에 추천할까 하다가 아 이건 아니다고 한번 걸른 겁니다. 왜냐면 아까의 이 금산권은
그쪽에서 거주하고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4,500 정도쯤은 언제든지 갚을 수가 있고 설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취하된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지만은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정이 얼마가 있죠? 1억 2천이 있다느니 1억을 빌렸다는 뜻이죠. 근데 강제경매가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취하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취하할 확률 80%, 취하 안 될 확률도 20%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2억 7,900이 1억 9,500까지 해서 떨어졌을 땐 추천 안 했다가 1억 3,60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 용도 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보면 건물은 없는 땅입니다. 택지 개발에서 이렇게 154-1548-4번지입니다. 항공 사시면 도로가 있고 택지가 딱 깨끗하고 사거리 코너에 바로 옆에 땅입니다. 사거리 코너는 아닙니다. 용도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돼 있고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면 뭐가 있죠? 냉동창고. 냉동창고가 있죠. 여기 아이스크림 박스 같은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제가 보면 이 컨테이너가 사무실을 쓰는 게 아니라 거주하는 것 같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찍었을 때 여기 보면 트럭이 있고 여기 보면 뭐가 있죠? 냉강탑이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여기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고 이 냉동창고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두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서 살면서 이렇게 냉장고도 이렇게 있는데 1억 2천이 설정이 돼 있고 1억이 대출한 돈인데 강제 경매로 2천만 원 때문에 경매가 나왔다. 웬만만하면 이 사람도 여기서 그대로 버틸라 그러면 2천만 원 갚는 게 맞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지극히 경제적인 상태가 어렵다 그러면 안 갚는 게 아니라 못 갚을 수도 있죠. 또 설정을 더 이상 해주지도 않다. 그럼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취하를 하지 않으면 지르지만 않고 낙찰 받는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공인중개사에다가 사서 감정 가격이 거의 맞는 걸로 봅니다. 감정 가격에 80%만 입금시켜 주십시오 하고 맡기면은 6개월 안에는 매매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취하할 확률이 80% 안 된다고 하더라도 80%에 판다고 생각하고 낙찰 가격을 써서 입찰에 들어가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부동산 소송이다 완투 특수연맹 입문이다 소송경매다 이 네 개를 지금 책을 쓰고 매주 화요일 날 오후 3시부터 또는 7시부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 네 개는 이번에 실전 사례를 요 근래의 실전 사례를 가지고 책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이 내용 자체는 처음일 걸로 처음에 들으시는 분들이 요 1년 이내 등록을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1년 이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처음 보는 내용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제가 오늘과 같이 추천 물건을 골라줬을 때에 우리 수강생들이 낙찰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팔고 빠져나왔다는 실전 사례입니다. 한번 동영상으로도 가능하니까 같이 들어보시고 이 자체는 1년 동안 수강을 할 수 있게끔 되고 교재는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수강기간은 1년 동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세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2022 타경 112267
아파트 강제 경매입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나왔죠. 여기 얼마죠? 강제 경매 청구 금액이 500만 원이죠. 4억 7천짜리가 3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근저당이 8,200이다 보니까 많지는 않죠. 뭐 22년도에 강제 경매로 500만 원이 나온 거죠.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은 물건을 공인중개사한테나 팔으려고 내놨는데 잘 안 팔리는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우리끼리 만들어가지고 강제 경매로 해서 지급 명령 신청하고 답변서를 안 내서 판결문 받아갖고 강제 경매로 파는, 그러니까 일반으로 잘 안 팔릴 때 경매로 파는 경우가 가끔 가다 있는데 아파트는 이렇게 가짜로 팔 리가 없죠. 500만 원 가짜를 만들어서 팔 수 없잖아요. 그냥 아파트 내놓으면 팔리는 거지. 그러면 4억 7천짜리면 4억이든지 팔릴 건데 3억까지 떨어져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건 가짜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500만 원 때문에 이 아파트가 날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취하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봅시다. 4억 7천이 지금 현재의 거래 가격이 맞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4억 7천짜리를 내가 4억 5천에 사서 취등록서 내고 뭐 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으면 돈이 한 개도 안 남죠. 그러니까 경매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돈을 남으려고 투자하시는 분은 4억 7천이 예를 들어서 4억 7천이 현재 거래 가격이라 그러면 4억 5천에서 4억 5천 5백 이상은 안 쓰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를 살려고 그래? 취하 동의서 찍어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억 5천에 사도 우리는 등기전에서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높게서 다 질리지 말라고 하는데 조금 실거래 가격에 90%에서 95%까지 써서 제가 보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파트 입찰 들어온 사람이 이게 10명에서 15명은 들어와요. 15명에서 1등을 해야지 취하 동의서를 써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가격에 입찰에 들어가도 잔금 낼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입찰에 들어가 보시기를 추천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높게 써도 우리가 잔금을 내 가지고 넘겨받지 않고 취하 동의서를 쓰기 때문에 낙찰 가격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